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한화오션은 22일 미국 해군 보급 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오션은 향후 5년간 미국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입찰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은 한화오션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역량을 세계적 시장에서 입증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미 해군과의 협력 강화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화오션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MSRA는 미 함정의 유지 보수와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일반 조선업체 간의 협약입니다. 미 해군 함정 정비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입니다. 미 해군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MSRA를 획득한 기업은 미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한화오션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던 MSRA 인증에 필요한 기간을 7개월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올해 1월 MSRA를 신청했고 지난 4월 말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실사를 거쳐 최근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한화오션과 미 해군 인증기관의 적극적인 협력뿐 아니라 한화오션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관련 인프라 등이 미 해군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번 MSRA 획득으로 미 해군의 함정 정비 사업에 본격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한화오션은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